6.2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2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인데요. 지방선거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부와 2부에서는 여야 선대위원장 차례로 연결해서 판세와 선거 전략 들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선거운동 시작이 됐는데 천안에서 첫 일정을 시작하더라고요, 국민의힘. 네, 어저께 오늘이네요. 오늘 00시, 새벽 네. 00시에 그 천안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고요. 충남지사 김태형 후보, 뭐 천안시장 그 박상돈 후보 이렇게 함께하면서 우리 그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만은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충북권, 충청권 그리고 수도권 이런 형태의 그 충북권이 저희들에게는 아주 핵심 전략 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만큼 충청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천안에서 지금 시작을 하신 건데 전체적인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조금 유리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여론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들이 조금 우세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그 실제로 뭐 저도 뭐 대전, 세종, 뭐 광주, 나주, 전주 이렇게 계속 돌고지게 천안을 돌아왔습니다만은 예. 지파랑 민심은 굉장히 저희들에게 호의적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방선거는 대체로 보면 그렇게 투표율이 높지 않아서 네. 대통령 선거와는 달리 조직표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춰보면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그런 구도 속에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네. 기존의 그 4년 전에 치렀던 선거 저희들이 워낙 많이 져서 그것이 이번에 조직표로 봤을 때는 우리에겐 불리하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치열하게 저희들이 발악을 다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반 이상 그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가능하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전체 광역지자체가 17군데인데요. 예. 대략 저희들이 최소한 9군데 이상은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더욱 열심히 해서 이건 최대한 많은 그 곳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마다 뭐 차이는 있지만 정권 견제론, 정권 안정론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안정론이 견제론을 좀 앞선다 이런 조사가 많은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가 일꾼론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방의 이번 지방선거니까 지방의 네. 삶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그 뭐 심부름꾼 이런 의미인데요. 네. 저도 뭐 울산 광역시장을 하면서 지방 살림을 살아본 사람입니다만은 지자체의 장이 살림을 잘 사는데 첫 번째 관건은 예산입니다. 돈입니다. 돈. 그렇죠. 무슨 돈이 있어야 뭐 사업을 하고 돈이 있어야 복지를 하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구조상 지방 재정이 매우 열악하고 심지어 어떤 지자체의 경우는 20% 정도 수준의 지방 재정 자립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제일 높다고 해봐야 서울을 제외하면 제일 높다고 해봐야 뭐 60%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예. 그만큼 그 지방 재정이 열악한 상태라서 일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역시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권 여당 후보가 돼야 아무래도 중앙의 재정을 따가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 네. 그래서 대체로 지방 선거에 있어서는 집권 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역 발전을 누가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냐는 것이고요. 네. 저희도 그런 면에서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를 통해서 지역 발전시키자.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선대위 회의를 인천 계양에서 연다고 들었어요. 이게 뭐 의외긴 한데 혹시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는 차원이다. 국민의힘 선거 전략이 뭐 이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반 이재명 이게 맞습니까? 저희들은 그 처음에 뭐 그런 그 계양에서 열까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네. 그렇진 않고요. 아, 바뀌었어요. 오늘 인천시장 유정복 시장 선거 사무소에서
맞춰 스타트를 할 것이고 저는 지금 이미 인천에 와 있습니다. 아, 지금 인천에 계십니까? 예, 수도권 전체 선거가 개항은 아니라는 그, 거죠? 예, 개항 뭐 개항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이 당연히 하긴 합니다만은 네. 인천 시장 자체가 워낙 격전지니까 네. 오늘은 인천, 내일은 경기 이렇게 수도권에 우리의 의지를 확고하게 그 모아야겠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자, 어제 인천 개항 뭐 말 나왔으니까 그 보궐선거 지금 관련해서 윤영선 후보가 꽤 뭐 붙은 것 같아요. 여론조사 보니까 뭐 10% 안쪽 같아요. 그거 보고 이준석 대표는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을 보였어요. 이재명 후보한테. 실제로 저는 네.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그 전 대선 후보를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운 것은 결정적인 배착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착이다. 예. 대통령 선거에서 진 지 며칠 됐다고 3월 그러니까 두 달 남짓 되었네요. 그 시점에 다시 대선 후보를 하겠다 그래서 내세우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를 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과연 그걸 납득하실까도 문제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는 지금 각종 비리 의혹이 많이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같은 민주당 후보, 경기도의사 후보로 나온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도 경기도 법인카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이긴 하지만 그렇게 답변해야 할 만큼 네. 여러 가지 부정부패 의혹의 중심에 있는 분이고요. 대장동 의혹, 성남FC 불법 뇌물 후원금 의혹 이런 많은 논란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그 관련된 수사가 오래전부터 진행돼서 최근에 와서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데 이런 분, 비리 의혹의 몸통인 분을 끝까지 보호하겠다, 방탄조끼를 이기겠다고 해서 후보를 내세운다면 인천시민들이 뭐라고 할까? 그래서 인천시민, 개항 주민들은 우리 개항이 무슨 호구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국회의원 선거가 무슨 개인 방탄조끼 입혀주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저는 윤영선 후보가 그야말로 토박이고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계속 선거에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끝까지 그 개항을 지키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토박이 윤영선에게 밀어줄 것이다.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결과도 상당히 저희들이 호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뭐 안철수 후보도 뭐 마찬가지 아니냐. 선거 끝나고 뭐 바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예. 대통령 선거 끝까지 뛰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심판을 받지 않았죠. 아. 본인 스스로 중간에 사퇴를 거의 해서. 거의 다 뛰었잖아요. 거의 다. 아니죠. 그래도 거의 다 뛰었다고 하더라도 투표 전에 사퇴했잖아요. 아, 예. 국민적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한 것이기 때문에 네. 성격이 다르기도 하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또 분당에서 네.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실제로 분당 개발 초기에 기업 투자를 했던 그래서 여전히 자신이 투자한 회사가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경기도에서 도망가가지고 인천에 간 그런 후보하고는 천양이 차죠. 다르다. 예. 자 하나하나씩 보면 경기도가 지금 가장 치열한 것 같아요. 김은혜 후보 또 김동연 후보 초박빙 상태 같은데 아 지금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강영석 후보하고 보수 단일화 이 부분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 여러분들이 보수 단일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수 단일화라는 개념을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예. 그런 용어를 저희들은 사용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번 그 경기도 도지사 선거는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되어 있고 저희 당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어서 네. 꼭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은혜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저희들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저도 김은혜 후보하고 국회의원 시절에 같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추진력이나 판단력 그리고 세밀한 기획력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은혜의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 상품의 가치가 그대로 증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영수 후보와 상관없다.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예. 실패한 정부의 부총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패한 경제정책의 사실 핵심 책임자인데 자신의 경력을 내세울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이런 면에서 보면 저희들은 이제 양강구도 속에서 네. 김은혜 후보를 꼭 당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보수 진영의 국민들께서 김은혜 후보의 당선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니만큼 좀 뭐 이게 뭐 강경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큰 틀에서 보고 이런 여러 가지 판단들 좀 해주시면 어떨까. 아, 사퇴해달라. 사퇴하는 게 좋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제가 사퇴라는 표현을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해석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 액면대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정선거도 한번 보면요. 넉넉하게 좀 이기는 모양새이긴 한데 자 민주당 우리 김인석 의원하고 좀 이따가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 24일부터 다음 주부터 판세는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 김인석 총괄본부장께서 네. 희망이 좀 과도하신 것 같고요. 아. 물론 그런 희망을 가지시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과도한 희망사항일 거라고 보고요. 으흠. 저희들도 물론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네.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회 뭐 95% 정도가 아마 민주당 지방 지역일 겁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죠. 예, 예 뭐 광역 기초지자체 25개 중에 24개가 민주당이고요. 그만큼 저희들에게 열세인 조직 그런 조직적으로 열세인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자 어제 뭐 윤석열 대통령 또 우리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5.1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뭐 지방선거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특히 수도권에서는 영향이 클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꼭 무슨 지방선거를 의식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예.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해왔던 일환이기도 하고요. 네. 다만 뭐 전체로 보면 이 그 국민 대통합, 동서화합, 뭐 영남 호남, 호남 영남의 그런 갈등의 골재는 메우자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진정성을 보여드렸다고 봅니다. 저도 어저께 현장에서 그 식을 마치고 나서 그 참석하신 그 이 광주 민주운동의 여러 가지 피해자 대표들 여러분들 뵙고 인사드리고 말씀도 드렸는데 매우 따뜻하게 맞아주셨고요. 네. 그중 대표 한 분은 마치고 나오는데 제가 문 앞에 나올 때까지 계속 따라 나오시면서 배웅해 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진정성 있게 계속 다가갔던 것을 그분들도 느끼고 계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 잘 지키고 민주화운동의 의지를 그 끝까지 잘 계승하도록 하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왔는데요. 예. 저희들이 진정성 있게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드려 나가보겠습니다. 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부분. 이 부분이 어제 메시지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호남에서는 약간 섭섭하다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민주당은 뭐 헌정특위 구성하자 이런 입장인데 이거는 왜 빠졌 또 혹시나 개헌 전국이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요? 집권여당 뭐, 입장에서 제가 뭐 연습을 쓴 사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기념사를 쓴 적이 아니어서 질문 드렸네요. 네, 그 경위를 자세히 잘 알지는 못하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전향적인 입장에서 사안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어저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요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에 지금 보궐 선거 출마한 부상일 국민의힘 후보인데. 제주도가 전라도가 됐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발언을 했어요. 이게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방금 그 말씀하신 걸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기사를 제가 본 바가 없어서요. 어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주도에서는. 저는 어저께 뭐 하루 종일 대전, 세종 그 거쳐서 그 다음에 광주 지역에 광주, 나주, 전주, 다시 천안 새벽 1시 때 새벽 1시에 또 일정이 꽃이 나가지고 지금 네. 잠을 설치고 지금 아침에 다시 일어난 상태여서 기사를 잘 못 봤습니다. 내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혹시 뭐 사과까지는 뭐 내용을 지금 정확히 몰라서 그런 사과 필요한 건 아닐까요? 앞뒤 배경도 잘 모르고 예. 그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제가 한번 내용을 살펴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박완주 의원 등 성비위 사건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또 겨냥해가지고 우리 당 대표가 성상납 받았으면 당 해체됐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다른 분이 말하는 거는 뭐 그것도 그렇다지만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말할 입장이 못 된다. 본인 스스로 그 뭐 저기 이게 좀 고약하긴 합니다만 총각 사칭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본인의 아들이 성매매 의혹에 연루되었을 때
그 스테이 된 해명을 아들은 남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고요. 민주당 뭐 대표의 경우에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러 가지 뭐 성 관련된 의혹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가 그것을 고발하기도 했고요. 그런 마당에 이재명 후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거 제기할 입장이 못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여러 단체에서 고발, 저기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고발이 돼 있어서 그분 수사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의 수사 당국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규명하는 그 시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안 그래도 그거 수사가 안 되는데 근데 징계에 왜 해보가 됐습니까? 수사 정확하게 끝난 후에 대하게 되는가? 저는 그게 조금 의문스럽더라고요. 그 징계위에 회부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아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까? 있고요. 예. 명확하게 실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이미 실체가 드러나서 그에 대한 당에서 제명하고 징계를 한 것인데 예.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수많은 그 외에도 지금 뭐 김모 의원, 뭐 이모 의원 이러면서 계속해서 논란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당에서 자기들 내부에 있는 대들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부터 먼저 제거하시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이 있는지 없는지 논란을 벌이시는 게 옳을 것이고요. 예. 특히 이재명 후보는 다른 사람 몰라도 그렇게 말할 입장이 못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